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무효와 취소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죠. 무효와 취소.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도대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죠? 무효. 일단은 유효한 것은 뭐예요? 취소죠. 그죠? 그래서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이제 뭐 다른 것들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1번, 본질상의 차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뭐죠? 무효고. 일단은 유효한 것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2번, 소송상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예요. 그죠?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취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다고 해야 주장을 해야 법원이 무효임을 고려해주고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으면 유효임을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종상의 차이인데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효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하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 기준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입법자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원인에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죠? 배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무효가 언제 무효고 언제 취소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의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2번, 무효가 일반적 효과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죠. 무효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니까.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무효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약속했더라도 무효니까 첩이 돼줄 필요가 없고요. 첩이 돼주지 않았더라도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걸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이것들 중에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무효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와 있죠. 일단 무효는 오른쪽에 또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전혀 뭐 하지 않냐면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선인 경우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무효 중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죠. 이것도 참 별거 아닌데 잘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틀리실까? 이유는 원칙과 예외를 자꾸 뒤바꾸시려고 해요. 자꾸 제3자가 선이면 뭐 하려고 해요? 보호하려고 하는데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예제를 풀 수 있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선의 제3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를 하면 되는데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무효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2번,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이것도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 3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죠. 1번,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무효. 제3자가 선이면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제3자가 선이면 뭐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읍번 사기나 강박으로 하는 취소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아무튼 원칙이 뭐죠? 절대적 무효고 무효 경우에는 두 가지만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뭐죠? 보호한다는 거. 원칙과 예외를 뭐 하지 마세요? 뒤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중효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취소와 무효를 따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경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닷새 먹은 꼬마다. 그러면 명백히 미성년이니까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닷새 먹은 꼬마라면 명백히 의사무능력자죠. 의사무능력자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섯 살짜리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 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가 동시에 충족하게 되고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라든지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든지 뭐 할 수 있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고 합니다. 2번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이게 뭐죠? 원칙이고요. 제3자를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인데 예외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고요.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교재 재판상 무효의 예가 회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민법에는 재판상 무효가 없다. 그래서 민법의 모든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죠. 일단 법점을 좀 읽어볼게요.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란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두 필지를 샀어요. A 토지와 B 토지 두 필지 토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혔어요. 밝혀졌어요. 그러면 137조 본문에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A 토지에 대한 매매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B 토지까지 싹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요 A 토지가 무효라면 요거 없으면 B 토지만 살것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원래는 A와 B 둘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A가 무효야? 그럼 나 B 토지만 살게. 이런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 토지만 무효고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제가 옷가게 가가지고요. 모자하고 뭐 살까요? 양복을 샀어요. 근데 양복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 모자 매매까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저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양복과 모자를 돌려주면서 돈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양복이 무효라면 모자만이라도 사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모자만 샀다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양복 매매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예외적으로 모자 매매는 뭐할수 있죠?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은 1번 전부 무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일부 무효해서 의가 나와 있고 이 나번에서 일부가 무효이기한 요건에서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A 토지와 B 토지를 뭐할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모자 양복을 뭐할수 있어요? 나눌 수 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복을 샀는데 양복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손아귀라 그러나? 손맵시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 손부분이 무효예요. 그때는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손부분을 뭐할수 없어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려면 그 일부분을 다른 분과 뭐할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분할 가능성을 말하고요. 2번 당사자의 의사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효과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요 판례는 저거 좀 읽어볼 건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다 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에 대해서 지금 뭘안 받고 있냐면 허가를 안 받고 있어서 토지거래가 뭐예요? 무효예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건물거래 허가구역은 아니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뭐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까?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판례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이거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이해가 돼요. 자, 판례입니다. 자, 165페이지 판례예요. 상단에.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죠, 뭐. 판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상 규제 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가능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까지예요. 자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다. 그죠? 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해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고 명할 수도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가 참 보면은 기분 나쁜 게 잘못 읽으면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했단 말이죠. 그래서 판결문을 송달 받았어요. 받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판례가 이상하게 명확하지는 않게 써줘요. 아무튼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라고 명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명할 수가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계속 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일단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게 뭐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이에 반해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유동적 무효가 뭐죠?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의외로 많아요.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정지 조건이라 오늘 할 건데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일단은 뭐예요?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기요.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 이렇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3월 1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며칠이에요? 2월 12일 지금 현재는 아직 임대차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3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니까 일단 지금은 뭐예요? 무효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시기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인데
높아지면 좀 몇 가지 더 하면은 네 번째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주택관리사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바보 짓을 왜 하지? 회의를 느껴가지고 운동장 팔고 막 그죠? 건물 팔고 막 잃어버리면 복도방에 내려오면 뭐죠? 아이들이 피해를 보죠. 따라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해요. 따라서 일단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교육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다섯 번째, 불교 재산의 처분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만척이죠. 제가요 불국사 주제예요. 어젯밤에 고스톱 쳤거든요. 돈 대빵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뭐죠? 다보탑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석가탑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불교 재산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처분하기로 계약했더라도 뭐요? 무효지만 나중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불교 재산의 처분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동대부고를 나왔거든요.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거기가 이제 불교 재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재산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법인이 외용주는 굉장히 뭐죠? 재산이 많은데 부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을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가 거지같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선생님들 월급날 되면 야 등록금 좀 내. 니들 등록금 안 내면 나 월급 못 받는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불교 측에서는 이렇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향교 재산의 처분입니다. 향교 재산의 처분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더라고요. 일단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유효로 바뀌니까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대충 이런 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라는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 번째죠. 토지거래 허가하고 여기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교재를 보자고요. 유동적 무효 의의가 나오고 법적 근거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166페이지에 답원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뭐가 정리되는 겁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뭐죠? 유동적 무효다. 요거까지 정리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원칙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판례 밑에 B번에서 다른 확정적 무효와 달리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몇 가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해서 1. 뭐가 나옵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이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다르죠. 얘는 낙선 계약이고 얘는 뭐죠? 요물 계약이죠.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 그러면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3천만 원. 그러면 아파트를 팔았구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분은 지금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 두 개의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시는데 두 가지 계약은 뭐예요? 별개 계약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판례는. 지금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다. 별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3억에 매매 계약하면서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거든요. 저번 달치는 제가 냈으니까 이번 달치는 내주세요. 이런 거겠죠? 근데 전기세가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요 3억 원은 제대로 지급했는데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줘요. 이랬을 때 요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위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런 것들은 주된 채무가 아닌 뭐로 이해하냐면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못 받나요? 그건 아니죠.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 있는 거예요. 이행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30만 원 냈어요? 그러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뭐로 이해하냐면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협력 안 하겠다,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매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3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했으면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하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반사회적이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판례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판례 밑에 뭐가 나오죠? 시 기타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에서 뭐로 바뀌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요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중간 생략 등기 무효입니다. 자, 알다시피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중간 생략 등기는 항상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판례 사이에 D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죠. 자,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1번이죠.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에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만약에 쌍방 모두가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쌍방 모두가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요. 판례가 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례는 읽어보시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아주 좀 타이트하게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을 줄인 거기 때문에 좀 숙지하셔야 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해서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5점. 2번 유동적 무효 상태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답은 2번. 넘기셔가지고 3번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옵니다. 일단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의 나오고요. 요건 1번 일단은 뭐죠? 무효인 법률행위다. 2번 공교롭게도 다른 법률 요건을 뭐죠? 구비했고요. 3번 이러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전환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원칙입니다.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 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냐면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를 불요식 행위로의 전환 이게 원칙인 거죠. 불가능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시험에 이 부분에서 잘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은요 요식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음은 어음용지라는 특별한 형식의 뭐죠? 용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어음을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어음으로서는 무효라도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는 뭐로서는요?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행위가 요식 행위든 불요식 행위든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자,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유효한 요식 행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예외로서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효인 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교재 하단에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요. 첫째 뭐가 있냐면 타인의 자를 양자로 입적시켰어요. 무효입니다. 아, 타인의 자를 양자죠. 친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냐? 양자 입적으로서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미혼모를 보호하는 보호기관에 그 미혼모가 있대요. 그래서 미혼모 보호기관을 통해서 미혼모 아이를 뭐죠? 입양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분들이 이 미혼모의 이 아이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게 아니라 뭐로 입적시켰어요? 친자로 입적시켰겠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됐는데 이 미혼모였던 이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에게 내가 네 친엄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부에게 이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죠? 못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이 미혼모였던 생모가 아이를 충동질해가지고 이 아이가 부부를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로 이 아이가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고요. 재판 결과 일단은 유죄인데 개정의적인 넘치고 또 뭐죠? 그 재학익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거유예 판결을 내려주게 돼요. 법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아이를 친자를 입적시키는 건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니까 이 미혼모였던 생모는 이 아이를 양부모로부터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지냐. 친자로서는 뭐죠?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합니까? 양자로서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요 아이는 친자로서는 무효이지만 뭐이긴 한 거죠? 양자이긴 한 거니까 요 생모는 이 아이를 뭐 할 수 없어요? 데려갈 수는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의 출송자죠. 혼인의 출송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인지로서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서는 유효할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죠. 요 여섯 가지가 전부 다 뭐죠? 친족상속법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요 말은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뭐냐면 하나 더 추가할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가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인데 갑이 을에 궁박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요.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관적으로 을이 뭐예요? 궁박했고 객관적으로 3억짜리 토지를 뭐예요? 5억에 뭐죠? 매매 계획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현전 불균이 존재하니까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5억 못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그런 거죠. 을한테. 그럼 얼마에 사실 건데요? 이거 3억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길래 그럼 내가 3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5억으로서는 뭐요? 무효지만 3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전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이 과다로 말미암 민법 제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3억짜리 땅을 5억에 매매 계약을 해서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죠?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로 인해서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3억으로 한 매매로 바꿀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죠. 일단 139조를 읽어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의미고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 그래서 뭔가 유효로 인정할 건덕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뭐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였던 행위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당사자가 새롭게 다시 무한 곳으로 보겠다는 거죠. 법률행위는 한 곳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불가능한 경우. 다시 말하면 요 139조에 의해서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이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어요.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원칙인데 139조죠. 자,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언제 그러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문의인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내용을 좀 숙제해 두셔야 합니다. 끝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우측에 판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니은번, 무권대리행위 추인할 수 있죠.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뭘 말하는 거죠? 반사회적이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뭐죠?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